이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는 이 건물이 오늘의 매물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부동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이 매물이 너무 좋은 게 있어서 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자주자주 매물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위치한 작천정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매물이 작천정을 바로 끼고 있는 매물입니다. 어떤 매물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같이 지금 바로 보러 가보겠습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가시죠. 네, 지금 보이는 곳이 작천정입니다. 여름 되면 사람으로 바글바글한 곳이죠. 평상한게 찾기 힘들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울산에 위치한 엄청난 관광지죠. 봄에는 이렇게 벚꽃이 만개를 하기 때문에 연인들부터 가족들, 나들이객이 엄청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실 매물은요, 상가입니다. 상가 임대가 나온 곳인데 이 경치를 다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위치는 작천정의 달빛 야영장을 치게 되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건물이 오늘의 매물이고요. 보시면 이쪽이 달빛 야영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저기가 바로 달빛 야영장이죠. 제가 나중에 올라가서 위에서 찍은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매물이 이 매물인데요. 이 매물 바로 옆에 편도 1차선 도로가 요래 대가 있고요. 요쪽에 달빛 야영장 들어가는 도로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다리까지, 작천정으로 바로 올라가는 다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돌로 석축으로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축이 있으면 배수도 엄청나게 잘 되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간, 상가 입구로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도 이렇게 공구리로 시공이 다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멋지죠? 자, 이 매물은 누가 쓰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신축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매물이 된다는 거죠. 자, 상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주차 공간은 파쇄속으로 해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밖에는 배수 잘 되는 석축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뭐 궁금한 게 있겠죠.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내 장사 엄청 잘할 자신이 있는데 주차장 얼마 정도 줄 수 있느냐 궁금하겠죠. 자, 이 건물을 요렇게 횡으로 딱 잘랐을 때 이만큼을 주차 공간으로 해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어림잡아도 차는 60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60대 다 될 일이 없겠죠. 차 60대 다 들어와서 이 건물을 채운다라고 한다면 건물 터져나갈 겁니다. 뭐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차 한 60대 한번 세워보는 기록을 세워주시면 제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주차 공간이 어디까지 제공이 되는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여기서 끝에서요 요렇게 해서 저렇게 쭉 여기까지 주차 건물로 주차장으로 해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자, 건물 한 바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 주님께서 뭐 커피숍이든 뭐 식당이든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할 때 돈 많이 버시라고 이렇게 인테리어에 조금 신경 썼어요. 외부 인테리어는 전부 통유리로 이렇게 다 돼가 있습니다. 통유리로 쫙 다 돼가 있어요. 멋지죠? 요즘 포항이든 어디든 장사 잘 되고 차가 빠글빠글한 데는 대부분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경치 좋은 곳.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자, 이 앞면만 통유리인 게 아니라 요쪽 면도 통유리입니다. 통유리고요. 그리고 반대쪽 뒤편에도 통유리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네모나게 봤을 때 디귿자 형태로 한 면 빼고 전부 다 통통통 통유리입니다. 채광 개방감 뷰 멋집니다.
1층에서 왔을 때 뷰를 보시면 멋지죠? 작천정 계곡이 품 안에 있고요. 저쪽에 펜션 같은 게 두 개, 세 개 정도 지어져 있는데 저기가 달빛 야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야영장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한 상가 임대매물이라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인분께서 진짜 돈 많이 버시라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건물 전면에서 뒤편에 있는 이쪽 부분하고요, 이쪽 부분하고 데크로 이렇게 외부에서도 커피를 먹을 수 있고 식사를 할 수가 있는 데크를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요즘 좋으신 분 엄청 많습니다, 주인분들. 그렇죠? 자, 이제 건물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여느 뭐 신축 건물하고 똑같고요. 이 총 면적은 60평입니다. 60평이지만 뒤쪽에 이쪽에 데크 쳐준다고 하셨으니까 데크 쪽에서도 손님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쪽 면에 데크에도 쳐준다고 하셨으니까 이쪽에 손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은 이 안쪽에 인테리어는 자유자재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밖에 데크는 주인분께서 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인테리어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뭐 화장실이 같이 합쳐져 있고 남녀 화장실 같이 합쳐져 있고 그렇진 않고요. 화장실이 이렇게 타일 마감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아직 조금은 덜 완성되었지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니까 마음에 드시면은 얼른 연락 주셔서 미리 언제 뭐 입주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희 쪽하고 응답하라 부동산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늦게 이 영상을 보고 아 저거였는데 이래봤자 소용이 없죠. 자, 이렇습니다.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제가 주인분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이 돌이 정말 최고급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떤 장사를 하고 건물을 지어보고 건물을 지어서 뭐 팔아보고 하신 주인님이 아니다 보니까 자식이 장사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한번 여기가 지금 뭐 실리콘인가 무슨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문은 다 이렇게 자동문으로 주인분이 다 해놓으셨어요. 누르면. 아, 이제 좀 시원하네요. 자, 여기가 2층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를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약 커피숍을 한다라고 하면 이 테이블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식당을 하더라도 테이블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유리들도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요. 여기가 만약에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뷰들을 감상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테라스에서 본 뷰를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지죠? 야, 작천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야영장도 바로 붙어 있고요. 도로를 다 끼고 있고 봄 되면은 벚꽃이 엄청나게 피기 때문에 정말 멋진 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벚꽃이 있죠. 여름에는 관광명소인 작천정이 있고 겨울에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울산 언양에서 유명한 해월당이라는 곳이 또 바로 저쪽에 위치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 쭉 올라가면 저희가 바로 작천정이에요. 멋지죠? 아, 정말 멋집니다. 그냥 뷰를 감상을 하시죠. 아, 좋습니다. 그냥 딱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작천정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매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60평 건물의 상가 건물이고요. 임대가 나온 매물입니다. 그리고 60평이지만 60평 근처에 니은자로 해서 데크 놔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1층의 기역자 데크와 2층의 데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테이블이 나올 것 같고요. 주인분께서 후하셔가지고 주차장도 요만큼 잘라서 엄청난 주차 한 6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시면 머리 잘 쓰셔서 열심히 장사만 잘하셔, 부자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천정을 품고 있고요. 봄에 되면 벚꽃이 만개를 해서 엄청난 뷰가 자랑을 할 것이고요. 지금 여름인데 작천정 계곡에 인파가 몰리면서 여름에 관광 명소로도 정말 유명한 곳인데 여기 요지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4천에 월세 300입니다. 주차장 60대 될 수 있는 공간과 1층과 2층의 테라스, 야외 기역자 테라스까지 다 해서 좋은 아이템만 있다고 하시면 이 매물 정말 멋집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응답하라 부동산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